논어 헌문의 25번입니다. 거 엄청 복잡하네요. 거 백 오. 거백옥이 사 인 사신 같은 자기의 그 아랫사람을 뭐 그렇게 보냈어요. 사인어 왕이 아니니까 사신이라고 하긴 어렵고 사인이라고 해야 되겠죠. 공자에게 보냈어요. 공자가 그와 더불어 앉았어요.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물어봤어요. 언 물어봐서 말했어요. 공자 여지좌 이 문언왈 물어보면서 말했어요. 부자 선생님은 거백옥 선생님은 하 위 어찌하고 계시는가? 부자 하 위 여기 마침표 찍어야 되겠네. 대왈 대답해서 말했습니다. 그 사신 같은 사인이 말했겠죠. 부자 선생님은 욕 뭘 하고 싶어 합니다. 욕 과 조금 하고 싶어 합니다. 뭘 조금 하고 싶어 해요? 욕과 기과 그 실수, 뭔가 잘못, 이런 지나친 것, 그런 걸 조금 하고 싶어 합니다. 하고 있습니다만, 이런 거네요. 욕과 기과 이 미 능, 캔나신 거예요. 쿠드나신가요? 미능야, 그럴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실수를 좀 덜 하고 싶어 하는데 뭐 그러고 계십니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사자, 그 거백옥의 그 사자가 나갔어요. 자, 왈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. 사, 호, 사신 같은 사람이로다. 뭐냐 하면은 외교관은 그 언변, 말의 표현, 이런 수사,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점에서 아주 출중했다는 평가를 하신 거죠.